네, 안녕하세요. 섹션 1 들어갑니다. When you go, when 플러스 주어 동사는 주어가 동사할 때꼭 기억하세요. When, W-H-E-N의 원래 뜻은 언제라는 의문사이죠. 그런데 when 플러스 주어, 누가 뭐 한다, 동사가 나오면 주어가 동사할 때가 됩니다. When you go, 당신이 갈 때가 되는 거예요. To the supermarket, 슈퍼마켓에. When you go to the supermarket, 갈 때. You can see, 여러분은 볼수 있습니다. Can은 조동사죠. 할수 있다라는 조동사고요.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 See, 본다 라는 말이 붙어서 볼수 있다가 되죠. You can see, 당신은 볼수 있습니다. Signs는요, 우리가 signs는 보통 어떤 말로 사용이 되냐면은 간판, 표지판 이런 거예요. Signs, 표지판, 표시해 주는 것이 sign이에요. Signs with messages, 이러한 메시지를 가진, 이러한 메시지를 가진, like these. 이 like는요, 무엇 무엇과 같은이라는 뜻인데, 이와 같은, 이것들과 같은, these는 이것들이라는 뜻이에요. 이것들과 같은, 이것들이 뭐냐, 그 다음에 나오는 거예요. like가 뭐라고요? 뭐뭐와 같은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자, I like라고 하면 내가 좋아하는 거지만 like 뭐뭐가 나오면 뭐뭐 같은이란 뜻이에요. 이러한 것들과 같은 그러한 메시지를 수식해줘요. 어떤 거냐? This meat. 자, 슈퍼마켓 가서 이렇게 표지판 있죠? 이 고기예요. meat, M-E-A-T, meat. 이 고기는 is, 이다.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돼요. 이 고기는 이다. from, 뭐뭐로부터 이다. 뭐뭐로부터? Australia, 호주에서로부터. 즉, 그래서 be from 그러면 뭐뭐 출신이다. 뭐뭐로부터 오다라는 뜻이 그래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this meat is, 이 고기는 이다. from, 어디로부터 이다? Australia. This banana is, 이 바나나는 이다. from, 어디로부터? 뭐뭐로부터? South America. 남아메리카, South는 남쪽이란 뜻, South 남쪽이란 뜻이고요, America 남아메리카, America 미국이죠, South 꼭 기억하세요. 남쪽, 북쪽은 North, North, 서쪽은 West, W-E-S-T, West, 동쪽은 East, E-A-S-T, East. 동서남북 이렇게 됩니다. This fish, 이 생선은요, is, 이다. 뭐로부터? From Norway. 자, fish는요, 단수와 복수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그래서 단수도 fish고요, 복수도 fish. 꼭 기억하세요. 그래서 여기서 여기서는 이제 단수로 사용된 거고요. This fish is from Norway. 단수로 사용됐으니까 비동사를 쓴 거죠. 이 동사를 is를 사용한 거죠. 이 생선할 때 this가 단수를 나타내니까 fish 단수, 이 생선 하나도 fish, 그러니까 이요 생선에 대해 설명하니까 당연히 단수를 써야 되겠죠. But did you know? 여러분 알고 있었습니까? Did you know? 여러분 you know가 너는 알다라는 뜻이잖아요. 앞에 did가 붙어서 뭐뭐 했니라는 과거형 의문을 만드는 거야. 일반 동사에서. 그래서 did you know? 너 알고 있니? 먹었니? 그러면 did you eat? 이렇게 표현하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일반 동사의 의문문을 만들 때는 do나 did를 사용하는데 앞에. 근데 과거니까 did야. 너 알았니? 알았니? That eating these foods can cause. 잘 들으세요. That은 주어가 동사하는 게 전체 뒤를 연결해 접속 연결해 주는 말인데 넌 아니? 아는 게 뭔지를 쭉 설명해 주는 거야. Eating, 먹는 것으로 시작해야 돼요. Eating, 먹는 것. These foods, 이 음식들을 먹는 것. 자, EATING, 동명사라고 하는 건데 적어놓으세요. 동명사라고 하는 건데 먹는 것이야. 이 음식들을 먹는 것.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음식들을 먹는 것. Can cause는 발생시키다. 따라서 cause, C-A-U-S-E, cause. 적어놓으세요.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Can cause.
problems, 문제들을 for the environment. 자, 이 발음 주의하세요. 따라해보세요.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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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에 대해서. 이런 걸 넌 알고 있었니라는 거죠. Did you know? 넌 알고 있었니? That eating these foods, 이런 음식들, 멀리서 온 음식들이죠. 이런 음식들을 먹는 것이 발생시킬 수 있다라는 것을 problems, 문제를 뭐에 대해서? For the environment, 환경에 대해서. This is, 이것은 이다. Because는 뭐뭐 때문이라는 뜻이에요. This is, 이건 뭐 때문이다? Because they come, 그것들이 오기 때문이다. 그것들이 오기 때문이다. Because 플러스 주어 동사가 나와서 주어가 동사이기 때문이다. From 부터 far away는 멀리란 뜻이에요. Far, far, 멀리, far away, 멀리로부터. 자, 밑에 문장 볼게요. Moving food long distances. 자, moving 보세요. Moving은 아까 ing부터 몸하는 것으로 여러분들 하시면 된다 그랬죠. 동명사 moving. move는 옮기다, 움직이다 라는 뜻이에요. 음식을 옮기는 것, 음식을 이동시키는 것. Moving foods, long distances. Long은 먼이고요. Distance, 거리야. 먼 거리로 음식을 움직이는 것. 물의 식량을 이동시키는 것은 uses, 사용한다. 이런 것들은 사용해. A lot of fuel. 많은 연료란 뜻이에요. A lot of fuel. 많은 연료를 사용한다. Use가 사용한다는 뜻이에요. Use. 따라해보세요. Use. 사용한다. A lot of fuel. Fuel은 우리가 보통 연료라고 합니다. And produces. 밑줄 적으면서요. 생산한다. 만들어낸다. Air pollution. Air는 공기고요. 공기. 그래서 공기 pollution. 오염. 공기의 오염. Pollution 적어놓으세요. Pollution 오염이란 뜻이에요. Plus 게다가 plus 더해서 plus 게다가 when it is moved 그러한 식량들 음식 먹을 것 먹고 먹거리들이 moved 이동되어질 때 when plus 조동 뭐 할 때죠. 그것이 이동되어질 때 이동될 때 it is moved 수동태라는 거죠. 좀 잠시 후 다시 한번 나중에 설명할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움직일 때, 이동될 때 it must be kept cold. 자, must는 뭐뭐 해야 된다는 건데 keep은 유지하다는 뜻이 적어놓으세요. K-E-P, keep. 유지하다의 과거형이 kept예요. 그럼 유지하다, 지키다라는 뜻인데 유지되어져야 한다는 뜻이 되는 거야. must가 해야 된다잖아요. Be kept 그러면 유지되어진다. 비동사의 과거분사로 되어진다예요. Must be kept. 유지되어진다. 어떻게? 유지되어져야 한다. 어떻게? Cold. 차갑게 라는 뜻이에요. 차갑게. This. 이것은 use. 사용하죠. 이러한 것들은 사용해. 뭘 사용해? A lot of. 많은 electricity. 자, 따라하세요. Electricity. 전기예요. 전기. Electricity, 전기입니다. 자, 빈칸 있고요. For these reasons, 이런 이유 때문에 We would try to eat food. 우리는 we should을 뭐뭐 해야 한다라 적어놓으세요. should 뭐뭐 해야 한다. Should try to, 노력하다 라는 뜻입니다. 노력하다.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 To eat, 먹도록. We should try to eat. 우리는 먹으려고 노력해야 돼요. 뭐를? Food, 음식을요. 잘 들으세요. That is from nearby places. 자, 그 음식들이 어디요? Is from 온 음식들이야. 그러면 이 관계대명사인데요. 잘 들으세요. 쉽게 생각해서 이 that은 앞에 나온 food를 말하는 거야. 자, 그 음식은 어떤 거냐면 그 음식은 that is from 그것은 nearby places. Nearby는 근처에 nearby 근처에 place 장소. 로부터 온 음식들 이 주격 관계 대명사라고 하는 건데 선생님이 개별적으로 좀 더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That is 그것은요 from nearby places 온 가까운 장소에서 온 그런 음식들을 먹어야 된다. It is not only but also 밑줄 그 정원에서 not only 뭐뭐뿐만 아니라 but also 또한이라는 뜻이야. Not only fresher, fresh는 신선한이라는 뜻이야. F-R-E-S-H, fresh 더 신선할 뿐만 아니라 It is not only 뿐만 아니라 fresher but also 또한 뭐하다? For the earth. Earth는 지구, 흙, 땅 이런 뜻이죠. 여기서는 지구죠. Earth, 따라합니다. Earth, 지구를 위해서 더 좋다. Better for the earth. 자, 그 다음 next time은 뭐뭐 다음번에 뭐뭐 할 때라는 뜻이에요. Next가 다음이죠. Time은 몇 번이야. 그래서 다음번. You choose, 네가 선택할 때 food, 음식을 next time plus 주어동사, 주어가 동사할 다음번에 주어가 동사할 때 다음번에 네가 choose, 선택할 때 음식을 check, 확인하다 라는 뜻이에요. 확인해라, 동사 check, 확인해라. 뭘 확인해라? Where, 잘 들으세요. Where, 어디에서 where, 어디에서 it, 그것이 came, 왔는지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Where 주어 동사 어디에서 주어가 동사하는지 어디에서 그것이 왔는지 from 뭐뭐로 붙으니까 first 먼저 뭘 확인해라 어디로부터 그런 음식들이 왔는지를 확인하라 라는 내용으로 내용을 맺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용을 다시 한번 읽고요 모르는 부분 다시 한번 질문하시고 문법상들도 차근차근 이해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